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. 네. 꽃길은 멤버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즐기시면 되고 흙길은 제작진의 버킷리스트를 즐기시면 됩니다. 사실 여행 전에 제작진에게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를 각자 전달해 주셨어요. 네. 그 저희가 선생님은 제작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나요? 우리한테 시키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인 건 네, 거죠? 네, 그렇죠. 아,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? 네네네.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? 저는 데스로트 아닌가요? 혹시 제작진 버킷리스트랑 저기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분이랑 관계가 관련이 있나요? 있는? 방금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긴 했는데요. 네. 바로 첫 번째 운명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바로요? 이번 버킷리스트는 네. 조세호 씨의 버킷리스트입니다. 네. 네. 조세호 씨의 버킷리스트 꽃길은 네. 바다 레포츠의 꽃 서핑을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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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우 씨. 이 추운데 제정신이야? 아우 여기서 저걸 한다고? 저걸 어떻게 하니? 아니 나는 야. 여기 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멤버들과 뭘 해보고 싶었냐고 하길래 바다에 간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다면 멤버들과 함께 서핑도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뭘 하고 싶을까 뭘 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또 서핑이 인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바닷가에서 서핑을 해보면 어떨까. 이게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.